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입니다. 70탄. 자, 동종목도요,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 또한 기본 1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 급락장에 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약45%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 동학운동 하셔가지고 돈 얼마나 버셨습니까? 삼성전자 완전 바닥에서 자, 5원, 10원 차이로 예를 들어서 매수했다라고 해도 지금 12%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벌써 이미 45%가 넘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잠재자산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재자산이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이고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에서 전부 다 매도를 치고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자, 동종목에 대해서 시황 분석 자료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다시 녹음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셔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자, 2016년도니까 벌써 4년 전이죠. 자, 4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몇년 후면 올 것이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리고,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지, 뭐, 다른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2016년도 5년도서부터 매일 보시면 금융위기에다가 뭐, 경제 불황에다가 퍼펙트스톰에다가 별의별 동영상이 난무할 때에 저는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다. 때가 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때가 되면은 저희 카페에서 거론을 하겠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다. 동영상 자료를 이 자료를 만드는데 2년 넘게 걸렸고요. 이제 해외 선물 수익률 지금 이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근거 자료를 만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할수 있는 자료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가 돈을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의 수익률이 났는데, 이거 외에는 뭐 보여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앞서 대박 주식 시리즈 70탄을 이야기할 때에, 자, 여러분들 이 카페를 보십시오. 주식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2012년도 8월 8일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만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이에요.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 금액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마다 작전 세력들이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물렸다. 자, 그러면 잠재자산을 알고 있으면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도 될지 자, 그걸 정확히 아시는데 돈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급락장에 2,000원까지 빠졌거든요. 2,000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8,000원인데 이번 급락장에 2,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내토막이 난 겁니다. 굉장히 저평가죠. 자, 정상적인 구간이면, 자, 금융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내토막이 나고 영업이익이 5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 빵빵하고 대주주 물량 좋고 그러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락장 이후에 경제 대호황이 온다? 저는 절대 그거 아니 올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제가 왜 만들었을까요? 때가 돼서 금융위기가 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구간이 올 것이다.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보통 7토막, 8토막씩 났습니다. 마이너스 50%에서 70%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수익률 근거자료밖에 없습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 8월 31일까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나시는 걸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자, 1000% 터진 종목 있죠? 1025%, 946%.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때 바로 요 날,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팔아먹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하면서 포지션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야,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하는구나. 저는 매일 해외 선물 국제 유가 이거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언제 올 것인가 라는 이 신호를요, 4년 넘게 지켜봤어. 4년 넘게 매일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날 제가 아침에 글을 쓴 거예요. 자, 미국 야간 시장이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종합주가 촉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자, 코로나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월가 애들은 이미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각 나라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풀잖아요. 그돈 푼다고 그게 지금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지금 받는다고 그돈 며칠 쓰겠어요? 야, 100만 원 받아가지고 2년, 3년 동안 여러분들 쓸 돈이 있습니까? 그돈 갖고 2년, 3년 동안 견딜 자신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몰핀 주사를 잠시 쓰는 겁니다.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듣고 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죠. 자, 이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의 증권방송 TV 내노라하는 애널리스트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카페에서 2월 26일날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글 쓰면서 제가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너희들은 코로나로 눈과 귀가 멀고 있는 거지만 이미 월가이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지시 내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요,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위기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자료를 아직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기 동영상 중에 지금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8,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자, 이번에도 바닥이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이었기 때문에 보통 2,000원에서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00원, 아니 뭐 1,000원이 아니라 1,000원은 당연하게 깨지는 거고요. 저는 그냥 500원 봅니다. 500원. 많이 쳐줘서 500원입니다. 운때가 맞으면 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금융위기가 그러면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금융위기가 안 온다? 자, 지금 잠재자산 대비 이번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로 주가가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에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잠재자산에 내토막이 났는데? 자,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뭐가 빠질 게 있다고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빠집니까?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이 종목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45%가 넘게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셔도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자,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봅시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으니까 2,000원까지 빠졌는데요. 자, 2,000원까지 빠졌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면 여기서 내토막이 안 난다고요? 자, 2,000원에서 내토막이면 4, 5, 20. 자, 50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원금, 자, 500원 빼면 세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세 토막밖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일곱 토막, 여덟 토막씩 빠지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 최하, 정말로 좋은 종목이 다섯 토막 빠졌고요. 웬만한 종목은 다 일곱 토막, 여덟 토막씩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네 토막만 놔도 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300원까지 떨어지면 이건 초대박이다. 그냥 무조건 150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500원이면 58이 40, 800% 먹는 거고요. 저는 5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만약에 지금 종합주가가 급반등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호황이 온다 라고 판단 드시면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그냥 홀딩 하세요. 얼마까지? 8,000원까지. 자, 그런데 제 얘기대로 공황이 온다 그러면 이 종목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사셨다가 올라오면 팔아먹고 하시다가 이제 제 이야기대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대공황은, 자, 금융위기는요, 종합주가가 한참 여기서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못할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공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사요. 그때는 이미. 자, 제 이야기대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대박이 터질 미래를 준비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동종목 추천 금액은요,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1,000만 원으로 추천받으셔도 되는데, 자,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을 지불하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6%씩. 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믿고, 제2의 IMF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열심히 포스트를 쓰시면서 해 주시는 분은 제가 선정해서 무료 추천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단지 여기에다가 포스트 쓰는 게 나는 귀찮고 시간도 없다. 그러신 분은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종목 추천을 할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전화 연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처럼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재무 차트,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문 교육을 받으실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